사회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전 성우! 아! 또 하이너 네. 잘했죠? 아, 어떻게 해야지 까먹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둥글게 둥글게 잘해. 제가 소리 낼게요. 일단 마피아부터 제일 중요한 마피아부터 결정해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미안. 조심하세요. 사회자한테 바로 죽고 싶으시겠습니다. 자, 일단 마피아끼리는 서로의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확인되셨습니까? 됐어요. 확인. 자, 이제 의사 중요한 역할이죠. 의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됐고요. 자, 이제 경찰 마피아를 잡을 중요한 역할이죠. 경찰. 경찰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자, 경찰은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세요. 아, 깨우네. 자, 왜 개운하지? 김원종 씨가 큐부터 유형무관으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죠? 저는 삐뿌삐뿌입니다. 네? 아, 삐뿌삐 경찰이다라고. 저 삐뿌삐뿌 가사일 수도 있어. 네, 자, 유형! 저는 진짜 선량하십니다. 아, 선량하심이. 머리 색깔부터 선량하심. 정규회장. 정규회장이 핑크머리예요? 네, 정규회장. 저는요. 대리일단 타타. 저는요. 타타. 시민입니다. 아, 시민. 자, 우리 상현이 형.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마피아다! 마피아다!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죄송해요. 지금은 나야. 우리 제이크 형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마피아. 집에 두 마리 강아지 키우는 시민입니다. 두 마리 마피아 키우는 거 아니죠? 죽으면 강아지가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더보이 주혜입니다. 아, 오케이. 더보이 주혜. 우리 현재 형. 선량한 시민이에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입니다. 야, 아이돌 연습생. 어디에 사세요? 아, 그럼 후배네. 아, 당신 후배 아니에요. 저는 더보이 주혜입니다. 아, 똑바로, 똑바로. 스트레칭. 똑바로. 자, 더보이즈 뭐라고요? 아니요, 학생. 아, 학생이 학생. 네, 네, 저는 22살 아식스 모델입니다. 아, 변호사예요. 아, 변호사. 아, 변호사. 네, 일단 투표를 보세요. 무조건 하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장 나서는 애를. 아, 맞죠, 맞죠. 자, 일단 그러면은 회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 잠시만, 저는 아까 전에 계속 귀가 아파가지고. 네. 일단 보내고 갈까요? 싸워요. 그럼 우리가 한 번 기회 주자.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오. 5, 6, 7. 자, 오케이. 미안, 나 안 켰어. 안 켰대. 자, 최후의 변론이 있겠습니다. 저. 아주 맞으세요. 아, 저 안 까불고. 저희가 인구가 많으니까 죽이고 봐요. 없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솔직히 사람이더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몇 명의 시간을 주세요. 몇 명의 시간이 아니야. 알로라 시간이야. 몇 명이 아니야. 너 죽이지 마라 뜻이에요. 너 뭐냐, 너.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너 아닌 거 알아도 그냥 애들에게 주시면 안 돼.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모함하셨어요? 그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 내가 잘못된 적을 잘못된 거. 변호사, 빨리 해. 제가 봤을 때 너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바로 요청. 야, 변호사, 변호사 아니야, 그냥.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 의견 바뀐 사람. 야, 어떻게? 지금. 아, 없었어. 절반을 짓죠. 안녕. 고개를 숙여주세요. 제대로 숙이지. 네, 제대로 숙여주시고 마피아 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 내지 마. 아무 소리 내면 안 돼. 아무 소리 내면 안 돼. 다른 사람 아무 소리 내면 안 돼. 자, 이제 빨리빨리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사람들을 한번 골라주세요. 누구? 자, 누구? 어? 어? 의견 단합이 안 되는데요? 누구? 자, 2표 이상 몰려야 돼요. 2표 이상. 자, 결정됐나요? 자, 천천히 고르세요. 천천히. 오케이. 자, 마피아 분들은 고개를 내려주세요. 수고했어요. 네, 고개를 내려주세요. 고개를 내려주시고, 자, 의사는 고개를 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자, 누구를 살릴 것인가? 본인을 살리겠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아,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이분을 조사할 것입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살해 당한 사람은 칼칼칼. 아, 무슨 깜짝 놀랐어. 자,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뭐 자신이 알아낸 것과 뭐 이런 걸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이콥이 앞에 일부러 졸린 척하는 저 클라스 좀 죽이세요. 아니, 죽이자! 접어야 되겠어. 근데 이거 봐봐, 아까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소리를 내잖아. 누가 준 거야, 제이콥이? 이게 나는 나도 들었어. 부시럭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 부시럭 소리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 어떤 거에서 부시럭 소리? 예리! 예리한데? 예리! 오늘 생일이니까 그냥 죽고 생일 한번 편지시대요. 아, 나 생일 때 한번 살려줘. 아, 편지시대요. 자, 출발만 있대요. 저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의심이 가던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구죠? 자기 누구 아니야? 자기 사겐이요. 어? 아니 아, 근데 딱 그 짜오자 있잖아. 이거는 저 믿고 나요. 아, 이게 마피아 할 때 그 제왕제 유행인데 강력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 이렇게 아나 너무 근데 지금 계속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상현이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아 제가 마지막에 여기 지금 타이밍에는 상현이 형이 가야 돼요. 아 근데 나는 시민인데 나는 솔직히 난 말하면 제이콥 의심가. 왜냐면 왜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야? 아니야, 중간에 엎드렸을 때 계속 소리를 냈어. 이 잘하는데 앉아서 자꾸 아니 나 이렇게 잘못하니까 진짜 내 좀 믿어보세요. 아 그래? 야 그러면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선 지금 가야 되는 건 상현이 형. 그래 경찰이에요? 그건 모르지. 아, 경찰을 상해 10분을 말해. 야 이거 뭐야? 근데 저 믿고 이번에 가. 자 그러면 나 마지막. 네 맞아. 나 진짜 실수를 했잖아 중간에 두 명이다. 근데 두 명은 진짜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세 명 아니면 네 명이에요. 네 그럼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큐, 영훈, 제이콥. 아, 야,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아, 왜? 난 경찰이야. 경찰에는 상현이 형 검사했어. 어. 상현이 형이 마피아였어. 아, 근데 진짜? 이게 믿을 수 있는 발언인지 아닌지. 내가 보기엔 내가 둘이 마피아라고. 왜냐면 상현이 형이 마피아로 돌려가지고 상현이 형이 엄마 들어봐. 의사가 누굴까? 의사 제발. 의사는 지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자, 근데 나는 내가 의심가는 사람 한 명. 나도 너 제이코 상현이 형처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듣도록 지목할게요. 하나, 둘, 셋! 나왜 이게 저거 소소 젊어야 돼? 자, 손을 잘 손은 진짜 마피아라고 하면 나 이미 웃었겠지. 약간 티 났겠는데 나 진짜 시민이야. 그래, 티 났어. 근데 이게 진짜 마피아가 이기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게임의 의도를 잘 안 하시니까. 자! 들어가! 왜 이래요? 난 저 악마의 웃음을 봤어. 누구? 저 자식! 마피아야? 쩌! 진짜 자, 이게 중요해. 저거 설명할게요. 나 진짜 시민이야.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점점 한번 불러봐요. 점점. 아니 사랑이 사랑이 그래. 진짜 하고 싶었어. 진짜.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 알고 보니까 추억이 막혀요. 진짜 그러니까 나 근데 나 이제 한번 말할게. 봐봐 근데 영훈이 형이 경찰을 했잖아. 근데 큐형 계속 영훈이 형 표현을 들어보고 진짜 그건 팀인 것 같아. 제코까지야. 그러니까 팀이 일단 경찰이 누구 속이는 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안 보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봐봐. 아 그 속이 있네. 경찰이 두 명 수도 있잖아. 여기 네 명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막 의사는 누구야? 근데 그러니까 의사 지금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의사를 안 찾고. 의사 또 자기가 뽑은 오히려 상현이 형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피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왠지 알아? 저번에 금방 죽어서 심심했단 말이야 쇼파에. 자 그럼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 자 업다운 한번 해볼게요. 자 최유자는 지금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 둘 셋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자, 하나, 둘, 셋. 오! 아! 최유의 명령을 통해서! 아, 네. 저를 의심하다가? 무효화됐어요. 네. 아, 이렇게
아침이 무사히 됐고. 네? 저는 솔직히 아무도 못 믿어요. 정점도 못 믿고 왕마도 못 믿고 다 못 믿지만 삐뽀삐뽀 저는 상현이 형 그 정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아무 말도 생각이 나 제가 울렸어. 제 점이 진짜 진심이 좀 와.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합격입니다. 아, 네. 합격! 합격해서 살을 낳고요. 이제 이 밤을 통하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한 답이 나오겠죠.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네, 소리 내면 절대 안 돼. 네, 제가 소리를 입으로 낼게요. 자, 마피아 몇 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레이후 레이후레. 자, 이제 사례할 상황을 이제 지목해 주세요. 요레히고 요레히고. 자, 요레히고 요레히고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경찰! 경찰은 조사할 사람을 눈을 떠서 말해주십시오. 어, 알아서 종소리가 울려서.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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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상황이네, 그 상황. 잠시만! 자, 긴급 상황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죽은 사람은? 탕탕탕! 어, 잠깐! 야, 정체를 밝혀주세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탕탕탕입니다, 저. 어? 아, 경찰! 아, 경찰! 아, 경찰! 아. 그럼, 나 이제 네, 그리고. 야, 하하, 이거다. 이거 필요 없어. 엉덩이 안 되는 데는 계속 응급이 안 돼. 여기서 나오면 소름이지. 어, 근데 이게 의심하면 내가 볼 때 이쪽 라인이 마피아가 있긴 해. 맞아. 아, 내가 볼 때 주현이 형 맞다. 그래, 토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 정확하게 2분 동안만 토론할게요. 일단 상현이 형, 형 점점 한번 다시 해.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이면 돼. 너 경찰이래. 저 카운트 돌려서 봐. 두 번째 때 누구 확인했어? 주현. 뭐였어? 안 죽여도 돼. 네, 투표로 인해서 상현이 형은 네, 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밝혀주세요.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피아입니다. 소리! 충분히다, 충분히다. 자자자. 야, 얘도 마피아다. 자,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엎드려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보내버릴 사람을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더라 바라비 빼빠라빼빼빠라빼빠라빠빠빠빠빠빠빠. 아니요, 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안 돼요. 두부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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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제 의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고개를 들으셔서 이제 조사할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따라다라다따.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자, 바로 자, 이제 말할 게 있어요. 말할 자, 당장 당 죽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경찰인 거 확실하고 경찰인 거 확실한가요? 큐형 진짜? 큐형, 야 큐형 야 너 그래서 또 누구 확인했어? 알아냈어요. 어? 맞아 이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이 게임 사실상 이 게임은 저희의 승리입니다. 근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피아가 빨리 의사를 찾아내서 의사 딱 죽이고 이제 왜냐면, 뭐 할 수 없는 사람을 딱 죽여버리면 마피아가 아니 지금 일부러 의사를 죽이려고 딴 사람 계속 죽이고 있잖아. 날 안 죽이고 그쵸 그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마피아를 찾아낼 건데 아, 우선은 찾아낼 말할 필요 없어요. 우선 죽여요. 누구? 아 누군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는 아까 상인이 형 지목했을 때 다른 사람 지목하다 다 예지 사빙 상인이 형 지목하니까 오케이 활의 애기적 모먼트가 나왔어요. 네, 자. 형 키 기억. 아, 주울게요. 자, 엄마. 직업을 말씀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마피아. 아, 자 이제 자 사회자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아니었어. 네, 제가 그 잘못을 말을 했었는데 두 명이 아니었어. 이제 두 명이 남았는지 한 명이 남았는지 세 명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자,
진심? 네, 똑같이 밥이 찾아줍니다. 고개를 네,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의사는 고개를 들으셔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릴 사람은 바로 누구? 그렇습니다, 나야 나. 자, 그 다음에 경찰 고개를 들어서 조사할 사람을 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의사는 자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야! 얘다! 잡으세요! 의사는 내가 사실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얘를 확신한 줄 알아? 내가 사실 의사라는 여자를 얘한테 줘봤어. 얘가 큐로 눈치 딱 우와 나 의사야 라는 표현을 했는데 얘가 딱 그걸 캐치한 거야. 마피아 의사였구나. 마피아 나를 죽이게 저런 의도를 한 거야. 컴온 컴온 너 의사야? 네. 그럼 나 믿어. 나 시민이야. 우리 지금 그럼 얘가 마피아 아 얘가 너 내 병원에 온 적 있어? 두 명만 선택하면 돼. 저 믿어요? 네. 자 경찰분이랑 조사 형이 말해봐. 형 누가 됐어? 누구 조사했어? 저 믿어요? 네. 저 진짜 믿죠? 네. 너 말고. 나 잘 가! 갑자기 움직인다고? 잘 가. 아니 맞아. 나 진짜. 왠지 아세요? QE 여태까지 100%였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만약에 얘가 아 그럴 순 없어. 아 저는 나를 Q로 조사했다고 100% 믿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마피아 됐어? 응. 야 발가락 시력 좀 봐. 발가락을 캐치했어요. 발가락 이거 명장도 피야. 야,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이거 마피아 진짜 진심 말해봐. 아 형, 나 진짜 나 시민이야. 생각하고 있어. 제가 고민 중인 사람이에요. 이 둘. 아니 두 사람 했다며. 근데 한겸이요. 뭔 소리야? 뭐야? 봐봐. 뭐지? 나 죽이려고요? 그럼 제이콥 형이. 잘했잖아 근데. 근데 내가 지금 경찰에 초고를. 저는 이 두 명 빼고 다 조사했어요. 아, 너가 얘네를 조사를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경찰이네. Q가 왜 100% 경찰 맞는 줄 알아? 자기가 경찰을 했을 때 나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찰에서 거짓말 이게 대회를 내가 경찰 마피아가 경찰 내가 경찰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했고 자 그러면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진짜 둘, 아니야. 셋. 살려줘. 자 최후 빌런 10초 가겠습니다. 짧게. 나 진짜 봐봐 여기서 나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아니. 제이콥 형이지. 나 솔직히 나 진짜 이 형 의사인 거 같거든? 얘 솔직히 의사할 때 쏙 쓰면서 말아줬어. 그리고 이쪽이 이쪽 경찰이었어. 형 그냥 가. 땡! 자 업당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애매한데. 이거 진짜 이거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거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미 이거 해도. 오케이 자 본인의 직업을 밝히세요. 마피아 나왔다. 마피아. 돼지 마피아. 마피아요. 승리! 그러니까 너 믿고 싶었는데 우리가 승리네. 우리는 진짜 시민인 거 알아서 안 죽인 거야. 야 나 페널티 줘. 근데 난 그 희생하고 그냥 죽여라. 야, 현사입이었는데 의사를 지목해서 얘가 딱. 얘가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심리전을 잘 썼어. 경찰 처음부터 나온 이거 마피아가 죽을 수밖에. 무조건. 왜냐면 처음부터 찾았던 이 지점이 경찰이에요. 우리는 바로 찾았어.